게임 TV. 자, 여러분들은 치아의 마코토베 홀스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승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인 대 루시퍼의 결승전입니다. 네. 한국 대 한국의 결승전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거기다가 오크 대 언데드의 결승전도 정말 얼마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홀스컵 많이 중계했지만 5대 5로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은 결승전 좀 드물었거든요. 네.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아 이건. 기대됩니다. 네. 언어전이 굉장히 또 재밌는 종적전이기도 한데다가 네. 지금 루시퍼 노재혁 선수, 소인 선수의 어떤 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한국 선수들 물론 포커스나 로라이어 선수가 일찌감치 탈락하긴 했지만 뭐 체미코가 인피를 잡고 네. 소인 선수 그리고 노재혁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와주고 손흥민 1골 2도움 와 이거는 뭐 거의 한국 선수들 날인데요. 좋네요. 네. 자, 첫 번째 경기는 터틀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터틀락 뭐 오크도 언데드도 크게 둘 다 볼만이 없는 예, 그런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크가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 생각인데 그런 어떤 맵의 유불리 이런 거 다 없어요. 5대 5예요. 이제 오크가 언데드에게 언데드가 오크에게 우는 소리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오늘 자 준비하러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치아야 마코토베 홀스컵 오늘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있으니까 사실 후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우승을 한 선수는 준우승은 이제 10만 원의 상금이 있고요. 그렇죠. 우승자에게는 30만 원 플러스 후원 금액의 절반 이미 벌써 상금이 60만 원을 넘어간 우승자가 받을? 네, 받을 60만 원 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축구 월드컵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가 뭐 16강 뭐 4강 간 적도 있긴 하지만 대충 네. 뭐 16강을 가냐 못 가냐 뭐 그런 싸움이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이제 상위 라운드를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느낌이 오늘은 북한 대 한국의 월드컵 결승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한민족이잖아요. 네. 북한이 이기든 뭐 한국이 이기든 한국이 이긴 거니까. 북한한테 지는 게 말이 될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축구를 많이 북한한테 지면. 아니 통일돼야죠 언젠가는. 언젠간 되겠죠. 네. 인드라는 인드라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통일을 염원했던 게 27년 전이에요. 그때 이후로 아 뭔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그래 통일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가 패치가 안 되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좀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아 근데 일단은 경기 집중하면 네? 옆자리 걸렸거든요. 지금 상점 위치를 저는 뭐 피온이 저렇게 빨리 나가나 했는데 상점을 지려고 나간 것 같고 옆자리라고 하면 이제 언데드가 그 타이밍 살리기 좋은 전장인데 항상 그렇게 말했더니 오크가 그 옆자리라는 상황을 굉장히 잘 살려갖고 언데드를 무너뜨렸던 게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공격 그 동선이 짧으면 언데드가 좋다라고 하는데 오크도 타이밍을 또 잡으면 언데드 입장에서 진짜 최근에 홀스컵 원우전 터틀락 옆자리에서 오크가 그냥 씹어먹었던 게임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터틀락 옆자리는 모든 선수들이 싫어해요. 변수가 많아서 어떤 옆자리면 어떤 종족이 더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리한 종족 물어봐도 옆자리 싫다. 그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초반에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옆자리에 어떤 지금은 블레이드 마스터의 아이템에 노재혁 선수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옆자리인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빨리 뭔가 맞부딪힐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선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옆자리니까 전에 일반적으로 터틀라에서 하던 그 이레코스 이후에 언데드 압박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네.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블레이드 마스터는 2레벨 연구 아이템 수집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터틀락이 일반적으로 이제 언데드가 핀데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크가 처음부터 언데드가 안 올 걸 알고 아 프탱링 두 개 네. 그냥 상점을 원그런트랑 올클리어 하는 걸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대 어차피 못 오니까 대나 늦게 나오고 근데 상대가 어딘지 몰라요 오크도.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런 과감한 플레이를 할 거 아니에요. 오크도 어쨌든 옆자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라서 뒤늦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이쪽도 부탱이. 네. 아 이거 잡은 2렙이거든요. 이거 스틸 해야 되는데요. 안 되죠. 코일이 있기 때문에. 아 2렙을. 아 이거 아이템 수집하고 있는데 풀택리 두 개 팔고 노빌 하나 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풀택리 두 개 팔아도 노빌 하나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템 두 개 주워서 노빌 하나 만들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경험치는 경험치들은 지금 없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옆자리이기 때문에 좀 변칙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어태클러. 그나마 어태클러가 한번 나와서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핀데드는 대나가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대나가 2렙인데 불마가 1렙이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와 이 판단 좋은데요 소인? 이거 하나로 불리한 거 다 없앨 것 같은데 이 룬도 되게 중요해요 이 게임에서. 언제 동선의 반을 먹는 거 여기가 아이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소인 선수 가는 방향이 알고 있다는 듯이 가는데요? 자 이베이전 탈리스만을 팔까요 안 팔까요? 써야죠 지금은 써야죠. 어 이거 시야상 못 봤나요? 못 봤어요 방금? 언데드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언데드를 못 봤나 보네요. 네. 감시하라. 어우 굉장히 감각적으로 갔었는데 시야가 좁았네요. 자 이제 비스티어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오크가 이제 언데드를 상대하기 좀 까다로워진 부분. 어, 우와 이게 과감해요. 이게 언데드 상점 먹은 거랑 똑같은 맥락인 게 그런데 봤어요. 예, 네, 똑같은 맥락인 게 언데드가 3렙을 찍어야 될 코스예요 여기가. 이걸 먹어 3렙이 되거든요. 근데 미리 뺏으려고 한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소인. 어쨌든 옆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3렙을 묶어둘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가겐투어는 뺏을 생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오크가 쉐언 타이밍에 헥스로 덤비면 언데드가 뭐 핀드가 끊기네 포탈을 타야 되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새 언데드 유저들이 워낙에 테크를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핀드 숫자 줄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3핀드 4핀드 찍고 홀업했거든요. 요새 2핀드에서 홀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핀드 빌드임에도 테크가 그렇게 느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헥스 타이밍만 잘 넘기면 좀 있으면 바로 리치가 나와요. 그런 프로스트 아머 타이밍에 요새 언데드들이 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네, 그니까 옆자리가 까다로운 거예요. 쉐어는 헥스 타임에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옆자리라서 한 이득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언데드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니까. 자, 아직 리치 없어요. 아직 리치 없어요. 윈더크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거 코일 한번 던져야겠죠. 아, 이건 무조건 잡히죠. 그러니까 옆자리의 장점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쉐더터가 사냥을 하면서 불마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온 거거든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거 못 먹고 빼면 오크가 이득 보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저는 핀들 한 개 잡긴 했지만 이걸 못 먹고 빼면 이거 코일 스틸이 가능하기 때문에 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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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노바 없어요. 포함 먹으러 갔고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와 에마포 아이템도 네. 야 아이템 나와줬네요. 야 그 한 건 했는데 소인 이것도 옆자리 라는 거를 오크가 살린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소인 선수 빌드가 굉장히 과감한 게 옆자리면 상대가 좀 타이트하게 좋은 타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최근엔 잘 안 하는 워커를 올릴 수가 있어요. 라찌를.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대담하게 했어요. 옆자리든 아니든 내가 하던 대로 옆자리에 뭔가 타이트한 압박 이거 충분히 내 컨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야 오버로드 땡기로 갔어요. 몸으로 어글 끌고 가까이 오면 이제 묶겠다는 거죠. 와 이런 것도 좋은데요. 시간이 금쪽같이 써야 되는데 옆자리이기 때문에 약간만 시간 낭비를 하면은 바로 치고 들어와요 상대는. 한번 엠싱공에서 야 어 소인 기계 되게 굉장히 잘하는데요. 어? 자 여기 12클러 이런 거 나오면 됩니다. 정책 카드 와. 하나 인사이드. 아 대마포에 브릴리언스 오라까지. 이게 약간 맞사냥으로 가도 사실 언데드도 괜찮고 오크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맵이 흐메랑 똑같이 서드가 3렙 찍을 수 있는 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인 입장에서도 상대가 시간을 주면 결국 칩텐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한 번만 밀어내면 칩텐 3렙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자리의 단점은
많이 살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언데드는 아이템이 좀 안 나와요. 비스트 스크롤에 비스트 스크롤은 괜찮죠. 사실 200원짜리 뭐 물론 그일이나 대마포가 더 좋지만 저런 파괴력 있는 영웅들이 디스펠러 그러니까 라찌가 없는 상태에서 점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고 아 이거 언데드가 우리 일반으로 120이 이제 자기 타이밍 전까지 좀 약한 타이밍에 사냥을 외계로 돌면서 많이 챙겨 먹잖아요. 그때랑 좀 달라요. 오크가 자기 거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데드가 아무리 벤시까지 준비하고 딱 센 타이밍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크가 칩팅이 3렙 찍히면 이거 안 되거든요. 양쪽 가게토 다 내주면 안 돼요. 언데드 타이밍 잡아야 돼 그 전에. 자 오라루도 어쨌든 네. 가장 좋은 건 좀 안 나와주고 있어요 리젠링. 지금 상대가 벤시를 준비하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오크 본진에 라찌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완전 뚝심으로 가나요? 라찌 뒤늦게 올렸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언데드가 타이밍을 좀 못 살린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가야 돼요. 어프탑 한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가야 돼요. 이거 시간 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또 여기서 또 오거로드한테 가면 지금 3렙 찍혀있거든. 이거 대박 전까지. 아 아이템 좋은거 조인 선수는 아이템에 그냥 쏠쏠한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데드가 사냥 동선을 상대 걸 뺏어 먹고 포탈 타고 돌아와서 오거로드 챙기는 거 마치 나쁘지 않은 동선 같잖아요. 근데 그런 동선 속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상대방의 서드 3렙 코스가 없어야 되거든요. 크리트로드 네 있어요 지금 칩튼 3렙 코스. 이러면은 벤시 준비한 거 이런 거 다 날아가거든요. 자 오랜만에 크리트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CC기 있는 영웅을 쓰고 아,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크리트로드 쓰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지. 네. 벤시 하나 잘리고 아 그런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언데드가 벤시를 준비했잖아요. 벤시가 나오자마자 갔을 때랑 자기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언데드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5분 동안 주면서 언데드가 오거로드를 먹으면서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대나 코일 레벨이 바뀌었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서드 영웅 레벨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벤시 다 비슷해요. 근데 오크는 뭐가 바뀌었냐? 서드의 3렙, 라찌, 디스펠러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 갔어야죠. 아 이번에는 노재혁 선수 그러니까 결국은 소윤 선수가 옆자리 라는 거를 활용을 했고 노재혁 선수를 활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재혁 선수가 포탈을 아까 11시 잡고 포탈 탄 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 대나피가 너무 없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대나피가 있었으면 저는 가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아 이게 결국 서드가 3렙이 찍혀있고 인벤이 빵빵하고 거기다가 언데드가 지금 유일하게 어태클러 플러스 9 나왔어요. 스스스스 찍고 먹어야죠. 예, 네, 뭐 먹었고요. 칩튼이 미리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지금 서드 칩튼의 아, 인벤토리도 저렇게 꽉 차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언데드가 5분이라는 시간을 오크한테 줬을 때 언데드가 바뀐 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뭐 어눌이 오라가 1레벨 성장했죠 그 정도고 반면에 지금 오크는 진짜 서드 칩튼 3레벨에 이제 링크 뿐만 아니라 디스펠러용으로 워커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이걸 오크가 지기도 힘들죠. 크리트로드가 장점도 있죠. 단점이 뭐냐면 사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일런스 없으면 그냥 이래 워서 어? 아니 벤라이더 왜 뽑았죠? 상대가 벤신데? 고일 헤이 들어가고요. 병력을 두 병력을 두 기를 잡힌 다음에 진영을 안 좋은 데 가서 싸우네 소인이. 번호 개발됐고요. 자 임페일 좋습니다. 그냥 처음에 만났자마자 싸웠으면 이거 되게 유리했는데 무적 있어요. 지금도 무적 썼어요? 사실 네, 오크 할 만 하거든요. 워스터프 자리 없어요. 오른쪽으로 못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아, 노재혁이 네. 너무 잘하는데요? 어버메이션도 지금 좋고요. 위치에 코인 잘 들어갔고 처음 제도 들어갔어요. 처음 교전 시작한 지 1분 됐는데. 자 벤시 잡고 근데 커스를 많이 묻혔나요? 자 워스터프 이번에 네. 정말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 이런 교전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사일러스가 없으니까 칩튼을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워스터프 찍는 자리를 걸어오. 아 이거는 오크가
처음에 진영을 못 잡았으니까 언제나 그나마 비빈 거지. 블루마스터 다 잡혀요. 예. 그니까 벤시를 뽑은 언데드가 디스를 띄웠단 자체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당장 화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토탈 오피디언 스태츄 어부미네이션 다 잡힙니다. 싸웠습니다만 에. 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니까 소인이 처음에 그냥 내려쌌으면 진영 좋았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가 뭔가 구색을 아이템이나 이런 걸 갖추고 싸우고 싶었나봐요. 그렇게 진영을 잡다가 좀 유닛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칩튼이 워스터프 위치까지 못 잡아가지고 교전 자체가 진짜 안 좋기 시작했거든요. 타이니 그레이트 홀까지 네. 던질 여유가 있어요. 근데도 이겼다는 얘기는 노지혁이 시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자, 병력 갖추기 위해서 핀드가 다 잡힌 상황, 핀드 버로드 있는 거 한 개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사실 사일런스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크립트로드의 역할은 컸어요. 임페일도 격식수에 들어갔고, 크립트로드의 장점이 뭐냐면 함부로 점사하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힘 영웅이고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스킬을 찍고 있고 이베전처럼 그렇죠. 거기다 코일 받으면 얘한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농락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잘 살렸는데, 결국 자기가 벤시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벤시가 퇴화되는 거죠. 상대가 디스펠러가 나오고 칩튼이 3렙이 찍히면 이제 언데드가 점점 할 게 없어지거든요. 자, 어려운 상황. 소인 선수는 터틀락 옆자리에 걸린 걸 가겐턴 시터틀 지역 자 때리죠. 아, 이거 언데드가 그러니까 교전을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언데드는 돌아오면 지는 겁니다. 자, 오크 포탑 없죠? 있나요? 찌르기 선택. 언데드의 유닛 구성이, 근데 오크도 사실은 레이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서로 포탈을 사서 네, 본진이 깨지는 쪽이 손해니까 이제 포탈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 부시고 포탈 타야 돼요. 부시고. 아,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워서프 미리 찍을 준비하자. 에콜라이트 나오는 방향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 오크의 멀티를 지켰네. 오크가 포탈도 유도했고 워스턴프. 어? 어, 일로 봐. 어? 아, 이거 쉐도우터 커버 안 쳐주나요? 와서? 쫓아가서 임페일? 부대정이 잘못됐나요? 칩튼이 혼자 임페일? 어, 굴 놓고 왔어요? 어, 소리 무서워요. 자, 불마 혼자 먼저 가서 불 꺼야죠, 굴. 어차피 오크 병력들은 꼬리만 안 물리면 되니까.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결국 노재욱이 잘했어요. 방금도 잘했는데 한타 교전을 이겨야 되거든요. 디스트로이어 3개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가 상대 병력을 다 녹인다 손 치더라도 과연 불마시온 칩트를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자, 이거죠. 코일로바가 강력하고요. 프로텍션 스크롤까지 쓰고 임페일 띄우고. 네, 근데 하지만 사일런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마가 무적을 안 누른 거예요. 섀도우터가 사일런스 걸린 게 아니니까. 오크 어디 갔나요, 불마? 지금 벤시 잡으러 가서 퍼스는 붙였어요, 일단. 자, 워스터브 제대로 또 한번 들어가고요. 아니, 오크가 교전 중에 불마를 뺄 정도인가요? 에이, 불마 시원 칩트 이 삼형제 어떻게 못해요. 이 삼형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완성형이에요. 아, 지금 네. 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디스토리아 다 떨어졌죠. 와, 힐링 웨이브 무한으로 들어가죠. 헥스 그리고 리치 마무리 GG 선언. 소인이 터틀락의 경기에서는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옆자리에서 서로 심리전을 걸었을 때 둘 다 정말 대단한 게 옆자리가 아닌 것처럼 했어요. 소인도 옆자리가 아닌 것처럼 뭐 이 티어 타임이 라지 배제하고 무난하게 테크 올려갖고 세컨 뭐 서드 칩튼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옆자리가 아닌 플레이 느낌으로 했고, 노지혁 선수도 옆자리긴 하지만 정말 옆자리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사냥 동선 잡고 약간 시간을 끄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자리라서 가까운 이런 거 다 떠나서 언데드는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분명히 눈에 보였어요. 어, 이거 지금 들어가면 언데드 골치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오크 골치 아프겠는데 이런 타이밍이 눈에 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나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1시에서 포탈 탄 이후에 오거로드로 걸어간 순간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건.
예. 그리고 소인 선수는 아이템도 굉장히 다르죠. 대형 만화 포션, 맞아요, 맞아요. 무적 포션, 예. 브릴리언스 오라까지 나와주면서 아이템도 전황이 유리한 상황에서 아이템까지 훨씬 더 좋게 나기 때문에 한타 교전을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진영 약간 그 안 좋게 한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타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전장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정도로 굉장히 유리했었죠. 이 얘기가 이제 4강 경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 게 뭐냐면 뭐 5유전에서 요새는 섀도우 아트 3렙을 찍으면 무난하게 이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원전이 그래요. 서드 칩튼이 3렙을 찍으면 언데드가 웬만하면 져요. 거의 웬만하면 지는데 그런 맵들이 정해져 있죠. 터틀락 그리고 틈의 정도에서만 서드가 3렙 찍기 용이하지 다른 맵에서 쉽지 않거든요. 네. 워낙에 산적구에서 적기 때문에. 근데 터틀락 옆자리는 사실 다른 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서드를 뽑을 수 있다고 한들 3렙까지 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전장인데 네. 그걸 살렸어야 돼요. 네. 자, 1대0으로 소인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코아일에서 펼쳐집니다. 자, 터틀락은 어쨌든 오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장이었다 친다면 네. 자, 에코아일은 언데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종적으로 동선이 좀 짧기 때문에 그렇죠.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데드 노지혁 선수는 일단 에코아이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소인 선수가 이 맵에서 좀 그 박준 선수가 좋아하는 포트리스 배제하고 중머라는 빌드 있거든요. 네. 그거를 소인 선수가 좀 좋아하는데 만약에 소인 선수가 그걸 시전을 했을 때 노지혁이 그거를 간파하고 멀티 캔슬이라든지 뭔가 그런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